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급공채 3순환 1회 복습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1회 복동이에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문제는 여러분이 안다는 기본 전제 하에 나와보도록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잘 썼네요. 여기는 뭐 들여쓰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들여쓰기죠.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보통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소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아주 공식대로 잘 썼어요. 이렇게 질문은 압축해서 써야 돼요. 결국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이 뭐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재결치의 소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 재결 고의한 위배가 문제된다. 이렇게 쟁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결 취소에 취소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을에게 제3자죠.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쟁점 아주 심플하게 잘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목차를 보세요. 을의 최소송의 대상적격 충족 여부. 이렇게 질문 형태대로 그대로 목차를 따는 겁니다. 그리고 원처분주의 재결조 일반으로 간단히 써주는 것이죠.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한데 재결조의를 취하고 있는 법이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즉 창조조문이 더 큰 권위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예외적 재결조의를 규정한 규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히 쓰면 돼요. 재결 고의한 위법의 의미, 즉 여기서 지금 보면요, 이 답안지 같은 경우는 끝에 다 몰았어요.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끝에 뭔 일정 정도 내용을 위에다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빼고 한꺼번에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재결 고의한 위법의 의미는요, 이거는 쟁점이니까 반드시 쟁점화 시켜야 되는데 잘했습니다. 뭐 정한되면 내용상 하자의 의미, 내용상 하자 포함 여부, 이것도 써줘도 좋고 안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판례가 눈에 딱 들어오죠. 학설 판례가 딱 눈에 들어오죠. 이게 쟁점화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쟁점 부분을 간단히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철회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 이 답안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학설 판례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쟁점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숨어가지고 학설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자체가 불명확하면 좋은 답안지는 아니다. 그 정도 기억하십니다. 검토 및 소결, 검토와 소결은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양자를 따로따로 써버리면요, 검토는 잘 알리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국민의 권익구조 확대를 위해서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본다. 학설 판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줬네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산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재결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19조의 원처분조에 적용되는 사안이다. 이건요,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소결입니다. 소결은 해당 파트에 써도 되고 이렇게 하나로 뒤에서 몰아도 상관없다. 자, 다음. 그리고 규정에 따라 재결 취소는 재결 교환 위법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는데 을로서는 원처분인 갑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존재하지 않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 이 부분 표현 잘 익혀주세요. 이게 뭐냐면 내용상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을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재결의 주체, 형식,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 재결이 나의 원처분에 위법성이 없는데 왜 위법성을 인정했냐, 인정한 재결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원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한 재결의 내용상 위법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장은 내용상 하자인데 이것이 과연 19조 단서에 포함되느냐, 이런 말이죠. 잘 썼어요. 이 부분은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써줄 줄 알아야 되겠다. 뭐 남을 게 전혀 없네요. 참조하기 아주 좋은데 너무 퍼펙트한 답안지여서 처음 하는 분들이 좀 참조하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 원고적격입니다. 원고적격 의미, 의의 정도로 꼭 써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한두 줄이라도 써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법률상 일개 의미와 법률의 범위, 여기는 많이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좋습니다. 제3자 소송을 써주면서 여기서 사안은 경업자 소송에 해당된다. 부수 논점 찾기까지 완벽하게 했네요. 부수 논점 찾기. 그리고 판례도 좀 써줬네요. 어쩔 수 없이 제3자 소송 쪽으로 들어갔는데 경업자 소송이 나오면 우리 쟁점 답안지에 있는 것처럼 경업자 소송의 의의, 경업자 소송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어떻게 쓴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적격 일반론 간단히 써주시고 지금 제3자 소송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고 이인 경업자 경원자가 찾아지면 그 소송에 대한 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그 다음에 소결로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보강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소개를 한번 보세요. 이럴 때 이제 검토 및 소개를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설문 내용과 참조조문이 이렇게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설문 내용, 참조조문, 판례 키워드까지, 뭐, 과당 경쟁이라든가, 뭐, 영업, 여기 있네요. 이건 판례 키워드. 설문 내용, 참조조문, 판례 키워드. 이게 포섭의 3박자죠. 이 3박자로 갖춘 답안지, 이 부분도 퍼펙트합니다. 좀 내용을 좀더 부과했다면, 견관관계라는 것을 좀더 부각시키는, 참조조문을 통해서 부각시키면 좋겠죠. 어떤 식으로 부각시켰으면 좋았을까요? 지금 설문 내용으로 보니까, 갑과 을은요, 택시 영업과 관련해서 허가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자예요. 근데 인접해 있잖아요. 서울권, 경기도권, 선만 넘어가면 경기도니까. 이렇게 인접해서 동일한 여객장사 운수사법 제몇조에 따른 허가했다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동종 영업에 있고, 그리고 허가 구역이 인접해 있고, 그러면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조금만 더 쓰면 좋은데, 여기는 지금 답안지 배점에 맞게 딱 쓰려고 지금 한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경업자 성의 의의와 경업자 성의에 관련된 판례. 여기는 지금 경업자 소송에 대한 인정 여부 판례만 썼습니다. 보통 경업자 소송이 이런 게 나오면 경업자 소송의 의, 그리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지금 여기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예요. 뭐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설문의 의견은 뭐 간단히 써도 좋아요. 질문 형태 그대로 쓰면서 질문에 대한 답만 딱 써주면 됩니다. 다음. 대응 수단. 여기서는 제3자 소송 참가. 29조 2랑 먼저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16조 31조 써주는데, 여기는요, 교수도 별로 보고 싶지 않죠. 이 부분을 제대로 써줬는지, 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인이 할수 있는 소송 행위. 이거를 설문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설문 내용으로 포섭하는 겁니다. 포섭에서 뭐 참가인 아무개는 이런 경우, 유리하다면, 공보참의 유사한 지위를 갖는 자로서 유리하다면 행정청에 어긋나는 소송행위도 할수 있고, 뭐 그러면서 독립상소도 제기할 수 있고, 만약에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도 가능하고, 독립상소도 할수 있고, 상소기간도 독립적으로 기산되고,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암기된 내용만 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문 내용에 대입해서 포섭한다 이런 느낌을 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2문은요. 이거는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국가의 원고적 기회인데, 경기도 성관위 사건뿐만 아니라 소방청장과 관련된 판례가 2018년에 출제가 됐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처분 개념은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거의 읽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 판례 좋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요. 국가 등의 원고적 기회 나오면 써주세요. 왜냐면 국가기관끼리의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과연 처분일 수 있느냐? 왜? 처분은요, 네 번째 요건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죠. 그런데 국가기관이란 말이죠. 국민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부분도 처분을 볼수 있느냐? 논란이 있어요. 법리적인 어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속해 있는 소방청장이나 또는 경기도 성관위장도 하나의 국민적 지위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리 규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처분 개념 네 번째 판례 있죠?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 부분을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법에 보니까 이런 조치들이 있더라. 막 추정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형벌을 취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잘 써주면 되는 거예요. 원고적격,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여기 8조 2항에 따라서 민소법 51조와 52조가 준용된다. 이 부분은 많이 쓰면 안 돼요. 이 부분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왔을 때입니다. 사안은 지금 누구예요? 국가기관이죠. 왜냐면 소방청장은요, 얘는 행정조치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기관이 나왔을 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국가기관에 대한 원고적격을 판례는 긍정, 그렇지만 다수 의견은 부정. 왜 부정해요?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당사자 적격도 인정하면 안 되는데, 판례는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의 원고적격이 나왔을 때,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이 나왔을 때이 부분을 왜 적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당사자 능력은 당사자 적격의 논리적 전제다. 그리고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8조 2항에 따라서 민소법 51조 52조가 준용된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국가 등, 여기는 이제 등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학설 판례 잘 썼습니다. 검토.
웬만하면 판례로 가는 게 좋아요. 다만 다소는 소개만 해주세요. 다소는 국가기관은 당사자 적격의 논리적 전제로서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적격도 부정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 소개만 해주면 되고, 판례 들어가면 판례에서는 다툴 별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조문 써주는 거, 무조건 조문은 어떻게든 때려 박아 넣어야 돼요. 좀 말이 억셌습니까? 무조건 넣어야 돼.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무슨 무슨 법 재매조에 따른 허가 뭐 이런 식이라도 꼭 써주세요. 기관소송 권한쟁의 내부 조정 있죠. 이런 내용을 다 써주는 게 이게 핵심이다. 잘 썼습니다. 참조할 게 아주 많은 답안지였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답안지인데요. 첫 번째 답안지는 내공이 좀 많이 특출난 답안지였어요. 두 번째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원고 적격을 대상 적격보다 먼저 썼는데 논리적 순서는 대상 적격을 먼저 써야 됩니다. 물론 질문 순서대로 쓰는 것이 가장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적격을 먼저 써야 돼요. 왜냐면요, 소송에서도 항상 대상 적격을 먼저 검토하고 원고 적격을 검토합니다. 왜냐면 대상 적격은 조문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고 적격은 구체적 사건에서 그 개인의 법률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대상 적격을 먼저 쓴다. 순서 기억해 주세요. 자, 원고 적격을 먼저 썼습니다. 경험자 수. 뒤에 이렇게 답을 붙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의정도 간단히 써줬네요. 그리고 판례 쓰면서 사안의 경우 글씨를 약간 크게 써서 눈에 띄게 써줬어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업자송을 다투는 소송이다. 부수쟁점 정확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업자소송이란 경업자소송이 문제된다고 부수는점 찾기라고 경업자소송의 의의를 써줬네요. 인정 여부와 관련된 판례는 논리적으로 빠진 게 없이 아주 훌륭하게 잘 썼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답안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쓸 게 많아지는 수험생들은 목차를 빼고 쓰는 스타일입니다. 본인이 암기가 많이 됐어. 아는 것도 많아. 그런데 막 쓰려고 보니까 목차까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이렇게 곧바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의의죠. 여기는 판례죠. 목차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검토죠. 또는 사안의 경우면 소결이죠. 이렇게 쓰는 스타일도 있다. 알아두십니다. 잘 썼어요. 과징금 부과처분 재결에 대해서 썼는데, 재결 취소 소송 인정 여부 원천본주의 재결 주의 잘 썼습니다. 근데 내용상 위법이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썼어요. 행정소법 19조 단서. 근데 내용상 위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꼭 써주세요. 결국 갑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원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한 취소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고의한 위법의 의미. 쟁점이 될 때는 확실하게 쟁점화 시키세요. 내용, 주체 형식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견해 다툼은 있으나 판례는 이러면서 다설 판례를 언급을 좀 해줘야 됩니다. 뭐 곧바로 사안포서로 들어갔는데 이제 쓸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용을 봤을 때 선생님 볼 때는 학설 판례를 모르는 답안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리금 많이 안 받아요. 이런 경우에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19조 단서에 의한 재결 취소송이다.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잘 썼어요. 판례도 판례 이렇게 한자로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교수님도 계시긴 한데 한자로 쓰든지 아니면 글씨를 크게 쓰세요. 눈에 띄게만 해주면 된다. 아주 잘 썼습니다. 제 의문은 별로 볼 게 없죠. 소송 참가하고 재심만 제대로 써주면 됩니다. 특히 거의 조문을 베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참가인의 지휘하고 소송 행위, 이것을 설문 내용으로 포섭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재심도 마찬가지. 판례에 따르면 일단 소송 참가를 한 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공격 방어 방법을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재심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알아두십니다. 이문. 이문도 여기도 이제 원고 적격을 먼저 썼네요. 대상 적격을 먼저 쓰세요. 원고 적격의 의미 근거 간단히 쓰시고 법률상의 의미 법률의 범위. 국가의 원고 적격이 나오면 사실 이 파트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국가 등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 이 파트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오히려 이쪽을 쓰려면 법률상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서 국민에 대한 이익으로 국한시킬 것이냐. 왜냐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법률상 이익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는 좀 다르잖아요. 공적이 이런 국가적 이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포섭은 상당히 잘했네요. 기간소송 법정주의 45조 얘기도 했어요. 이것까지 언급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불가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쓴 건데 좋습니다. 공통상급기간도 없고 내부조정을 할수 있는 규정이 없는 사안이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권한쟁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도 간단하게 옮겨주면 좋겠죠. 그런데요,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문 빠지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대상격이 앞에다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포섭은 아주 잘했어요. 조문이 더 눈에 보이게, 눈에 확실하게 띄게 쓰세요. 자, 이렇게 조문. 잘 썼습니다. 자, 다음. 대상적격 충족력, 원천문제 재결제. 사안의 경우는 의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재개의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검증해 줘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초본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한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는 바,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화시켜 주세요.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 쟁점 이름 정확히 썼네요. 학설이 판례 눈에 띄게. 웬만하면 쟁점은 이런 식으로 쟁점화 시키는 게 좋아요. 잘했어요. 검토도 좋고. 제3자의 소외 대상은 본문 적용설, 단서 적용설이 있는데 이게 소개된 교과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뭐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19조 단서에 의한 재결 취소를 제기한다. 이런 내용만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원고적격 일반론. 일반론은 거의 안 읽게 되죠. 경업자 소송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써주세요. 동종영업이고, 그리고 동종영업인데요. 서울하고 저기 부산이면 사실은 뭐 그렇게 경업관계로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인접해 있는 거죠. 서울 경기니까. 그런 내용을 좀더 써주면 좋겠고. 판례 같은 경우는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런 내용 써주고.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예시답안에 나온 것처럼 9일 두로 가는 그 판례 기억하세요. 교수님은 그 판례로 해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왜냐면, 경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 재개됐을 때 이걸 경업자가 다툴 이익이 있느냐? 없다고 봤어요. 과거 판례는. 그때 91년, 2년까지는 어떤 논거였냐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허가 구역 자체를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정으로서 영업자들에게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리 제한이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도 그 거리 제한 내에서 또는 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판례가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과거 판례를 가지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툴 이익이 없다는 그 판례를 교수님은 언급하십니다. 그렇게 가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과당 경제 방지 취지를 인정하는 게 맞겠어요. 무슨 말이냐? 허가 구역 자체가 단순히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경업자들의 과당 경제 방지 취지도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의 결론이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소개까지 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비 소개. 무조건 조문은 무조건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막 어떻게든 집어넣으세요. 어떻게든. 박도원 강의를 듣는 제자들은 검토비 소개를 보면 설문 내용, 판례 키워드, 그리고 조문이 막 살아 숨쉰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소송 참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쓸수 있어요. 29조 1항 먼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참관의 지위와 소송 행위, 이걸 포섭할 때좀더 정확하게 적어준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나머지 처분 개념, 이 사건 통지. 통지의 법적 성질을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로 썼는데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통지행위는 개고, 영장 통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여기서는요, 행정 결정을 하고 외부에 통지했다 그런 통지 의무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원고적격.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 제가 특강에서 했던 명단공표에 관련된 그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는 명단공표 결정 자체를 행정행위 처분으로 봤어요. 그것을 통보해 주는 것은 외부적 성립의 문제이긴 하지만 통보를 하고 안 하고는 처분의 성립과는 관계 없다는 그 판례 내용이 있어요. 그 특강 때 제가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그것도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행정 결정에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가 통지로 나오면 이거는요 처분의 하나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이 자체를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로 보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원고적격 일반론.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에서 세 가지 꼭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내부조정, 권한쟁의, 기관소송. 기관소송을 아까 봤던 것처럼 45조 기관소송 법정주의까지 언급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답안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의 답안지가 나와서 참조할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린 것은 더 좋은 답안지를 지향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이 정도 답안지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